번째 손님이네. 아, 이분은 어제 들려가신데 오늘은 내려온다. 돈은 안 줘요? 네. 얼마 없어요? 예, 무료 대여하고요. 건담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 그저다. 그저 돈 받았어. 야? 돈 받아야 돼. 돈. 안전하게 잘 갔다 오는 게 저희한테 보답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아저씨 정신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요? 돈 받아야 돼요. 집에 가시라고 할까요? 아니, 그건 상태가 아니고 준비성이 없다니까. 그거는 맞네. 아이즈는 기분이. 시급을 한번 해야 되는데 돈 만 원 정도 받았고요. 잘 받았는데 같이 오신 분이 아르켜 줘야지. 맨날 같이 되겠는데 빼면 멍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구만. 예, 감사합니다. 팀인데 영알 영축산 같은 우리 뻥치리님 정신 차리시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우리 봉견이 가슴 확 열어놓고 오늘 뭐 여름에 쌀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지금 영상이 한 5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저기 천왕봉이 보입니다. 살살 오늘 힘 안 들이고 한번 가볼게요. 바로 저기라. 아, 왔네. 자, 현이치 여기죠. 예. 여기서 쭉 올라가서 칼바이까지는 길 좋습니다. 칼바이부터 로타리까지 제일 빡십니다. 또 천왕봉까지 더 빡십니다. 천왕봉에서 우리 제석봉 내려가는데 요 위험하니까 요 조심하고 장터목에서 유암폭포에서 다시 칼바이 합치가 올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이 있고 자기가. 예, 맨날 이래 가는 코스. 맨날 이래 가지 뭐. 코스 딱 없어요. 자, 우리 열심히 한번 걸어가 봅시다. 홍천길 들어갑니다. 자, 여기 칼바이 도착했습니다. 아, 출렁다리고 얼음이 꽁꽁 얼었네요. 자, 누가요? 오리를 만들어놨네. 엄마 오리, 아빠 오리, 새끼 오리. 아, 잘 만들어놨네. 아. 야. 아빠 오리는 아직 입술이 살아있네. 엄마는. 자, 여기 망바이. 여 오르막이 좀 빡시가. 안 쉬고 계속 왔더니 빡시네. 자, 여기. 어이구, 망바이. 아, 눈이 이제 많이 쌓여있네. 로타리, 저거 넣으면 로타리 대피소 붓게사도 보입니다. 오, 눈 많네. 많네요. 한 15cm. 아니, 여기 깨끗하네. 자, 위에 천왕봉이 보입니다. 저 헬기장에서 보면 잘 보이고, 로타리 산장 다 왔습니다. 로타리 대피소 벗겨서 오늘 잘 보이네요. 자, 여기가 저기 천왕봉 손잡으면 될 때 될 것 같아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이 눈이 쌓이니까
잔잔한 돌이나 뭐 이런 게 등산로에 좀 그것이 된 것들이 없어지니까 이게 차라리 눈 왔을 때 산행이 올라갈 때는 더 좋다니까. 이런 말씀 좀 그러네. 예. 안 돌리지 마요. 물 받아오는가 봐. 야, 대단하다. 네? 저 위에서 물 받아온다, 이 학생들. 벗계사에 생수 받아오네. 아, 벗계사, 통과. 2km. 상공 2km. 상공 2km. 아, 2km. 쉬운 2km가 아니고 어려운 2km. 개선문 도착. 상공 800m 남았다. 개선문으로. 보통 아침 일출 여기서 오면 벌거. 여기서 멋있다니까. 저 첫 대봉 삼신봉, 저기 삼신봉, 내 삼신봉, 내 삼신봉, 저 금호산, 백운산 옆에 요 커피 있나? 요 커피 있어요. 응? 여기 있네. 아, 네. 여기 있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구경 한번 하는 거지, 사진. 야. 여기가, 여기에 눈이 많았는데, 별로 없네? 저기 황해산. 초등학교. 밴드 같은데 올리나 안 오면. 저기 황해산. 저기 황해산이고. 저기 의령 한우산하고. 달떡이 능선이다. 웅석봉 저 있네. 달떡이 날에 달떡이 능선이래요. 천왕샘이 물이 다 말라뿐. 통과해야 되겠네요. 어렵군, 어렵소. 아, 민정이가 여기 어떻게 가졌던 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정이가 지금 그때 막 한 타가지고 여기서 잘 보인다. 등산 찍으려고. 땡치 재밌다. 어머, 대충 가셔서 찍어버리지. 좀 늦었어요.
사인행이 왠지 좀 늦지. 한참 기다렸다 합니다. 네, 사장님. 갈바람이 부네. 제석문 가는 길이 눈이 많이 와 있고 등록 완전 다리 들어가서 가지고 돌이나 뭐 이런 게 안 보이니까 생각이 더 좋은 거네요. 자, 지금 오요 새파란 색깔이 나오네. 눈이 새파란 색깔이 나오네. 와, 이제 어디 알라스카 평양 쪽에서 눈이 보는 거네. 많이 찍어주네요. 감사합니다. 싹 지나가고. 자, 저 산그림에 오늘 멋집니다. 저 우리가 이제 제석봉 가든 장터 쉬우니까 이 준흥에는 굉장히 눈이 많네. 자, 제석봉 올라가 볼게요. 저기 천왕봉. 하, 구름이 많아서. 제석봉에서 장터목 백비서 여기가 경치가 좋은데 눈이 있어서 경치도 좋네요. 하얀 눈을 밟고 가니까 좋습니다. 장터목 원래 2023년도 오늘 눈산행 몇 번은 안 돼. 눈산행 오늘 처음이네. 올 때마다 눈이 다 녹았는데 그나마 오늘은 눈이 좀 많이 씁니다. 아, 오랜만에 안 왔네. 일주일 만에 왔나? 일주일 만에 왔는데도 눈이 좀 많이 왔네요. 자, 저기 반야봉 저 뒤에 노고단 노고한에도 보이네요. 저 앞이 영선봉, 앞이는 일출봉, 첫대봉은 안 보이는 것 같아. 고사목 지대 새로 심은 나무가 많이 컸네요 지금. 여기 원래 돌길인데 눈이 싹 덮어주니까 시로도 덜하고 정말 좋네요. 돌이 돌길로 만들어놨는데 싹 눈이 덮어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장터목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눈이 20cm 정도 차있다. 일주일 전에 눈이 이만큼 없었는데 모처럼 눈 산행을 합니다. 지금 올라올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전화 올라오니까 바람이 막 불었어요. 조금 살살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 그냥 오는 편이에요. 지금 눈이 한 20cm 정도 있어요. 한 20cm 정도 됩니다. 이 자갈길인데 돌길인데 눈이 싹 덮어주니까 산행이 참 좋아요. 정말 잘 온 것 같네요. 저 주능선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저기 반영 잘 보네. 그 뒤에 노부단도 잘 보이고 또 뒤에 나고 그 같은 모양 목 도착. 자, 점심. 안녕하세요. 고구마도 있고 계란도 있고. 이 아저씨가 또 그거 사가 왔네. 물 가져왔네요. 여기 내려가는 게 밖에 없네, 정말. 내려가는 게 힘들다니까. 맞아. 아, 이게 콩국수. 콩국이가? 콩국. 남문 콩국. 남문. 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콩국이 왔어요. 맛있어요? 동현님. 왜요? 깍두기랑 맛있어. 맛있어요? 아까 뭐 봐야 되겠네. 자, 장터모. 와, 아따요. 저요요 음수대인 데가 요만 가도 바람 어디갔노? 그 너무 사진 찍어줘서 뻥치 가다가 또 딴 데로 가는 거 아이가? 어? 그러니까 잡고 가자. 자신감 있게 콱콱 밟으면 괜찮아. 아이전 신었잖아.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눈사람을 만들어놨네요. 번개님이 코하고 눈하고 만들어줬어. 응? 코하고 눈하고 이걸로 만들어줘. 새끼. 수치 없어 안 되겠다. 수도 없어. 이거 나무로 해. 응? 눈하고 작게 해놔. 오, 좋다. 한쪽 눈은 됐다. 또 아이씨. 눈 두 개. 눈 두 개. 아이고야.
양국이 해놨대. 네. 다 지지해가지고. 아이고 씨. 됐어. 다음에 입. 입. 코. 입. 코는 차 아프고 입만 해주면 되겠다. 됐어, 됐어. 아, 코가 엄청 크다시. 코가 크네. 코가 입보다 더 크다. 됐어요. 코가 완전히 입보다 더 커요. 코가 완전히 눈 위에 있다. 아, 요 눈 왔는 게 이제 얘는 리얼하네. 이게 한 20cm 되겠다, 그죠? 저거를 나무에 또 눈이 떨어지니까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야, 여 계곡에. 아, 여 계곡에 있는 거라. 이런 심슬 눈을 본 지가 오래됐는데. 원래는 마지막에 천왕봉 올라가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눈 산에 가네. 이야, 야, 이 그림 좋다. 그림 좋아. 언제? 자, 유암폭포 꽁꽁 얼어가 눈에 덮여 있습니다. 폭포 밑에도 얼어. 자, 유암폭포 물이 꽁꽁 얼었습니다. 소리 나네. 소리 나네. 야, 야, 눈이 녹아. 이야. 자, 칼바이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올라갔던 칼바이 내려왔습니다. 칼바이 살살 내려가 봅시다. 자, 오늘 지리산 천왕봉 5차령 왔는데 아침 9시 한 20분에 갔는데 지금 한 3시 20분 한 6시간 걸렸어요. 6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저 유암폭포로 장터목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정상부 한 6분 응선부터 눈이 엄청 있었고 정상 그 준흥에는 지리 준흥에는 엄청나게 눈이 많았어요. 한 20cm 이상 쌓여있는데 뽀송뽀송하게 밟으니까 좋던데 내려오니까 지금 눈이 다 녹았고 여기는 눈이 안 왔네요. 비가 왔는 모양. 지리 번개님 소감 한마디. 아이고 오랜만에 지리산 천왕봉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죠. 내려오는데 무릎 꼬매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자, 오늘 뻥지리님 소감 한마디. 아, 오늘 수면 부족에 시작해갖고 지리지리합니다. 지리산. 아, 예, 그렇죠. 즐거운 산행했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천왕봉 갔다 내려오니까 하루가 끝났네요. 자, 열심히 또 대구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이젠 빌려. 아이젠도 빌려줬지요? 네. 국립공원 관리공단 참 좋습니다, 그죠? 공짜입니다, 공짜. 근데 돈을 안 주고, 공짜. 우리 이 아저씨가 번지 좋거든. 얼빠에 별명이
뻥칠이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별명을 맛있... 잘못 지었네. 별명이 그래놓으니까 자꾸 칠칠맞게 잊어버린 것 같다. 너무 친절하시다. 그러니까. 아, 너무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료로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 그랬으면 원래 애 먹었어요, 진짜로. 아하, 우유 눈 그쵸? 진짜 많았어요. 빈판이 좀 많았어요. 네, 올라가는 거는 우유 올라가긴 내려올 때 애 먹는다. 유한폭포로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많이... 게 더 무섭죠, 시 예, 그건 네. 나무 붙잡고 먹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덕분에 오늘 이제 안 갖고 갔으면은 네네. 거기서 살려고 안 재워줍니다. 안 받아줘요.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가세요. 예.